하이, 하이, 하이. 맥심 노이즈. 안녕. 5,000명 들어오면 5,000명부터 시작할까? 금방 올라가는 것 같은데. 4,100. Hi. How are you, everyone? 500. 아아. 잘 들리나? 어디게? 90명 남았어. 50명, 30명. 오케이. 안녕하세요. 장근석입니다. 저는 지금 잠깐 재밌는 곳에 놀러 왔어요. 제가 사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오늘 특별한 좀 이벤트가 있다 하여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나눠보기 위해서 몰래 왔습니다. 몰래. 여기가 어딘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따란 2020 장근석 생일 기념 나눔 사진전 전시홀입니다. 평소 대우라면은 밖에 되게 많은 분들이 줄도 서 계시고 되게 시끌시끌한 분위기에서 그동안에 진행이 됐었는데 오늘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이 사진전이 개최가 돼요. 네, 그래서 원래는 4일부터 8월 4일부터 런칭을 딱 시작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꼭 시키지 않는 걸 하는 사람이라서 굳이 오늘 와서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 와봤어요. 참고로 여기서 홀을 쓱 보면 아무도 없어. 짱이지. 네. 그리하여 저만 오늘은 혼자서 대관을 해서 볼 수 있는 사진전의 위치가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저와 함께 이곳을 한번 둘러보시죠. 제가 좀 안내 좀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넓은 홀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함께 기부에 참여해주었던 우리 장어들이 이렇게 쭈쭈쭈쭈쭈쭈 여러분들의 그룹들, 그 개인들 기부금인데요. 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저의 모습은 예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오늘 저는 메이크업을 아예 안 하고 왔기 때문에 네. 가끔 저와 다른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올 테지만 이해하고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짠. 네, 여러분들 중에서 저와 같이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의 이름과 메시지들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적혀 있고요. 기부금도 밑에 조금씩 안내가 되어 있어요. 4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사진전에도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다 같이 오늘 이 자리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좀 거슬리는데 천하제일?
천하제일용호회관 구룡사부 지켜라. 이 사진을 사람들이 좀 많이 좋아하나봐. 네. 이건 제가 아까 미리 먼저 와서 봤었는데 머리에 볼륨이 되게 잘 먹은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컴퓨터 그래픽으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손도장을 찍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부의 취지에 맞춰보고 싶어서 저 역시도 이번 행사를 위해 기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손 모양도 이렇게 찍어서 같이 네, 전시를 해놨어요. 진짜 많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네, 한 가지 안타까운이라기보다 조금 많이 고민을 했던 건 사실은 제가 이제 군대에 가 있는 시간 동안 활동이 없었잖아요. 2년 동안. 그래서 매년 개최하던 이 사진전을 과연 올해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었던 사진도 많지가 않았고 어떻게 사진전을 진행해야 되나라고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선에서의 사진을 많이 확보를 하고 그동안의 활동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진전을 같이 만들어 간다는 사명감으로 네, 열심히 그리고 제가 준비했다기보다는 사실 저희 팬클럽 임원분들이 크리제이에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해주셨어요. 진짜 이렇게 다 일일이 출력도 해주시고 장소도 대관해주시고 또 사진도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시고 해서 네, 오늘의 사진전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 이건 라이브 때죠?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사람들 많이 진짜 이런 상태에서 하면은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들이 중복된 사진들이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시도록 하시죠. 저희 그 크리저의 팬클럽에서 항상 그 기부를 봉사활동을 하는 두 달에 한 번씩 그런 단체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남산원. 남산원에서 매년 이렇게 저한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보면은 그 저도 가서 같이 여기 함께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음식도 같이 만들고 저희 그 임원분들이 여기 가실 때 닭강정? 치킨? 이런 걸 많이 사왔어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몇 개 읽어드릴게요. 후원자님이 후원해주신 치킨을 먹었더니 맛있었어요. 다음에 치킨과 콜라 더 주세요. 정말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닭강정이 있어서 화력이 대단합니다. 닭강정 큰일 했네. 네, 이렇게 또 임원분들이 직접 가셔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꼭 소식을 항상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작부터 보자면 저희 전 세계에 계신 저희 장어분들이 보내주신 기부금이 7,850만 7,042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모였습니다. 정말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이 금액이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저의 이름으로 힘들고 또 쓸쓸하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의미의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애신동산도 있죠. 유기견들 봉사활동도 항상 해주셨던 저희 팬분들인데 재미있는 게 이렇게 두 친구가 있잖아요. 네, 이 친구 이름이 크리고 이 친구 이름이 제이예요.
귀여워. 순이보단 좀 착하게 생긴 것 같아. 사랑의 달팽이도 여기 이렇게 했고요. 자, 그리하여 이제부터 사진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제가 항상 매년마다 그랬던 것처럼 마음에 드는 사진에는 제가 이렇게 사인을 할 거예요. 근데 사진이 사실 많지가 않아서 어떤 사진에 사인을 할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으나, 제가 사진을 보면서 스토리를 얘기해 드리고, 그리고 그 스토리를 같이 들으시면서 사진을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까지가 제가 제대하고 처음으로 했던 스케줄, 김영철의 파워 FM, SBS 파워 FM의 아침 방송을 나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제가 이 스케줄 때문에 집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첫 스케줄이다 보니까 솔직히 좀 긴장됐거든요. 긴장돼서 3시에 잤어요. 3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서 나왔는데, 제가 얼굴 안 보이려고 그 전날에도 뭐 안 먹고 배고픔에 굶주리다가 잤는데도 이 긴장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이 보세요. 여기 눈이 작잖아 지금. 볼은 이만한데. 네, 그래서 출근길 장면이네요. 뭔가 얼굴 이렇게 땡땡해 보이지? 이런 거, 이런 거, 응? 이런 거. 선희 누나가 제일 싫어하는 표정. 이런 표정 짓지 말라고. 이 중에서 뭐 무슨 사진이 제일 좋아요? Hey guys, what is your favorite picture? Pick one. 나는 요거 후보 하나 올리고. 이거 반달? 차라리 부어서 눈이 안 보일 거면 이 정도까지 안 보이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다가 제 사인을 남길까요? 여기다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 사인이 들어간 건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라는 인증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 아예 너 탈락. 너 너무 귀여운 척해. 이거 괜찮고. 이거 나쁘지 않아. 아, 저는 그럼 일단 이것도 하나 줄게요. 스스로의 얼굴을 보고 자기가 만족스러운 사진을 평가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야. 요거. 요것도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 너도 넌 여기다 해주마. 오케이. 많이 부었네. 아니, 왜 이렇게 웃기지? 네, 자, 다음 사진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좀 같은 존인데, 저희가 그 공연 온라인 스테이지를 할 때 셀카 비슷하게 몇 장을 일부러 찍어놨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좀 다양한 사진들이 있는데 어떤 표정이 있는지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죠. 정직하네요. 노멀해. 노멀. 아, 이거 괜찮아. 뭔가 남사친 짤 같아. 아님 말고. 네. 자연스러운데? 이게 대기실 앞에 여기 칠판에 보면은 Welcome back 아시아 프린스라고 써져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프로덕션 관계자분이 선물이라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예뻤고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다가 사진전 때 혹시 이 사진도 쓰이지 않을까 하고 여기서 찍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여기에 엄청난 양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미세하게 달라 조금씩. 이거
이거 아니야, 뭔가 입술이 일정하지가 않은데. 일단 보류. 아, 이거는 탈락. 이건 더 탈락. 이 아, 꾸러기 애매한데. 요즘 꾸러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뭐가 제일 나? 골라줘. 다 별론데? 아, 그래. 여기 가운데 있으니까 가운데로 합시다. 직진. 일단 여기서는 가운데 사진 한 장. 이런 거 남자들이 싫어할 표정인데. 어, 이거 자연스럽네요. 이거 좋아. 항상 매년마다 제가 이렇게 사인을 다 하진 않아요. 제가 좀 마음에 들어하는 사진들에만 좀 사인을 하고는 했는데 오늘도 역시 그렇게. 이거? 이거 좋아. 이거 나스러워. 요즘에 그러니까 인터뷰에서도 자주 말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혼자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뭐 어떤 나의 직업적인 거라든가 내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죽기 전까지 어떠한 신념과 메시지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저는 이 표정에 나오는 것처럼 딱 요 표정인 것 같아. 즐겁게 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막 연기 잘하고 믿고 볼 수 있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죽을 때까지 하루하루를 이렇게 맨날 웃으면서. 제일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 즐겁게 재미있게 인생을 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가 요즘에 제일 큰 꿈? 희망? 뭐 그런 거? 그래, 이런 게 바로 남사친 짤 아닙니까? 아, 이거 좋은데? 남사친 짤에는 인생을 즐겁게 산다는 메시지가 적당히 들어가야 돼. 그것만 인생을 이렇게 맨날 재밌게만 살지라고 하면 여자들이 싫어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렇게 밝은 느낌의 표정으로 뭔가 살아가는 사람을 보는 듯한. 그렇지만 또 밤만 되면 이렇게 나가서 놀아야지. 네, 그래서 두 가지 삶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다르죠? 남사친 짤, 신나는 짤, 천의 얼굴이야. 이건 뭔가 잘생겨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보여. 이 사진은 별로. 아, 그리고 이제부터가 공연 당시에 온라인 스테이지를 했을 때 당시에 이제 사진들이 쭉 있는데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오늘 사진들이 활동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가장 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사진들 중에서 골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매년 하던 것들에 비해서는 다양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한번 그날의 순간순간들을 기억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리허설 때인데 하루 전날에 리허설을 한번 했었어요. 네, 아직 얼굴에 부담? 좀 설레임? 왜냐면 내 노래 자체를 내가 몇 년 만에 불러본 거였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밴드 형들하고 같이 합주하면서도 무대 위에서 물론 관객이 없어서 오히려 더 떨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래서 리허설 때도 보면은 이렇게 좀 많이 좀 긴장하고 있는 듯한. 근데 팔을 한쪽만 벌려서 좀 외로워 보이네요. 여기 나의 흔적을 남겨볼까? 그 사이에 매직 바꿨지롱. 제가
제대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어려졌대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아니 너는 어떻게 군대를 갔다 와서 더 이렇게 어려졌어? 라고 얘기하는 게 좀 가끔 신기해요. 난 전혀 어리지 않은데 어려지지 않았고 오히려 34세에 진입하였으나. 근데 여기 있는 사진들 보면 뭔가 좀 설레임과 긴장감이 얼굴에 좀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것 같은 사람의 표정도 좀 보여요. 약간 설레이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이런 건 진짜 거짓된 표정이 아니거든. 진짜로 약간 나 어렸을 때 얼굴 있지 않아? 5살 때의 얼굴처럼? 되게 뭔가 신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기다려지는 듯한 아,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라고 자기를 채찍질하는 듯한. 아, 이건 진짜 사진이네. 이런 게 원모멘트지. 좋아. 집중해서 노래도 부르고. 여기 완전 꽂혔네 지금. 자기 노래 자기가 자기한테 지금 빠졌네. 진지하잖아요. 이것도 좋아. 뭔가 이렇게 뒤에서 빛이 내려오는 게 되게 있어 보이네요. 아, 이거는 공연 당일날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때는 차라리 하루 전이잖아. 그러니까 표정이 어떻게 보면 좀 온순하단 말이야. 아, 그래 오늘은 뭐 카메라도 없고 그냥 음향 체크만 하고 마음 편하게 해야지 라고 하고 나름대로 노래 부르고 리허설 하고. 근데 이제 당일이 왔어. 벌써 자세가 얼어 있습니다. 되게 아, 이렇게 키 작아 보이게 찍기 있다고? 뭔가 지금 손도 이런 걸 봐야 돼. 이런 간절함. 표정도 벌써 뭔가 더 찡그리고 있고 긴장하고 있고. 근데 이 사진을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지금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지? 이 얼굴이랑 이 얼굴이랑 다르잖아. 이건 이거 우리 아빠 아니라고 이거? 아빠랑 똑같이 나왔는데? 이 5살 때 6살 때 이 표정과 지금 상당히 분노에 뭔가의 분노에 차있는 이 표정이 나만 아는 건가? 하여튼 난 알아. 나는 달라. 눈에 벌써 뭔가 레이저를 쏘고 있습니다. 야 너 나와. 지금 왜 이따이야 이거? 어디 두고 보자. 약간 이런 류의 표정이란 말이지. 근데 이게 오히려 이것도 더 솔직한 것 같아. 좋은데? 참 사진도 보면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같아. 오히려 그 순간순간의 표정에 뭔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 공연을 합니다. 본 공연 참 아쉬움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제 자신에게도 조금 안타깝기도 했고 또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긴장도 많이 됐고 첫 스테이지였는데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실망도 많았고 또 아니면 뿌듯한 것도 있었고 또 아니면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거의 도쿄돔 라이브 때 이후로 그런 순간이 처음인 것 같아. 기억 안 나게 후다닥 시간이 지나갔던 건. 이거는 라이브 때 이렇게 제가 사실은 그 운동을 좀 시작하고 나서 다이어트라기보다 그냥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몸이 좀 예전에 비해서는 얇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벨트를 안 하면 바지가 좀 많이 흘러내리더라고요. 제 자랑은 아닙니다. 저는 허리가 28이니까요. 그래서 벨트가 이렇게 사진에 보면은 많이 나와요. 뭐 이런 여러 사진들이 있는 와중에 나는 이렇게 카메라를 보는 표정이 아주 건방져. 아주 마음에 들어.
이것도 뭔가 빠져있는 나름대로 뭔가 고민하고 있는, 지금 보면 웃기지만, 그런데 벨트는 하고 있다. 나는 허리가 얇다. 다이어트 잘했으니까 칭찬해. 오케이. 아, 이게 이제 토크할 때의 그 모습인 것 같아. 내가 봐도 어려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머리 때문에 그런가? 빈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도 사인을 하나 해둘까요? 아, 오, 이거는 승가가 단추 하나를 더 풀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기서 멈췄었던 기억이 나요. 숨 마신 거 아니지? 너무 젖어 있는데? 저희 밴드분이 여기 외로이. 이런 건방진 자세 아주 마음에 들어. 이거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뭔가 그냥 되게 이때는 편해 보여. 아마 그 Save Me인가? Turn Off인가요? Turn Off인가? 그 같이 노래 부르자고 하면서 마이크를 넘겼을 때의 모습인데, 보면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마이크와 그걸 여러분의 노래를 기다리는 척, 그리고 내 바지에 벨트, 그리고 네, 여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튀어나온 건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런 거는 이렇게 좀 깎을 수 있는 거잖아 포토샵으로. 이렇게 해봐. 마음에 들어. 얘는 사진에 집중이 안 되게, 아니 집중이 아니고 사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구석으로 몰아서 사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것도 난 진짜 엊그제 같은데, 이랬던 날들도. 벌써 6월 28일이니까 한 달이 지났네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뭔가 얘기하고 있는 사람. 표정 그건데, 저는 그랬어요. 라떼는 말이야. 나는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뭐 이런 건가? 이것도 난 이 사진 좋은데. 여기다 조그맣게. 근데 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제가 좋아하는 사진을 사인을 한다기보다는 저의 어떤 그동안에 있었던 발자취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보는 게 더 재밌기 때문에. 이거 진짜 웃긴 거네. 이건 진짜 웃는 거야, 이렇게 웃는 거. 좋아? 좋냐고. 좋아? 좋아? 좋답니다. 좋아. 너도 좋아. 여기는 뭔가 홈쇼핑 하는 사람 같은데. 제가 이 물건이 좋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런, 지금 바로 전화 주셔야 됩니다, 고객님. 네, 며칠 전 일 같은데 생각이 그대로 납니다. 나 요거에 하나 해도 될까?
네, 이렇게 해서 저희 6월 말에 있었던 공연들에 대한 기억들이 이렇게 사진을 쭈쭈쭉 봤어요. 아, 그리고 나는 아, 난 이런 것들은 다 되게 자연스럽고 좋은데 요즘 트렌드가 셀카는 좀 아니잖아. 저 안 찍은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제 거 인스타 보면은 셀프로 찍어서 올린 사진 거의 없잖아요. 요즘 아예 찍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셀카야. 어떡할 건데. 아! 아, 이런 거 막 남자들이 제일 싫어할 만한 사진이지, 이런 거. 근데 찍었네, 내가? 왜 찍었지? 네, 다 이런. 보면서 내가 막 부끄러워지는. 아, 이건 좀 셀카 아닌 것 같아서 그나마. 아, 뭐 아닙니다. 아니야. 네, 어쨌건 이런 사진들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되게 넓은 공간에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매년마다 이 사진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포스터들을 이제 다 모아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려 한 7년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해서 3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3년의 시간이 지나서 쭉 지나다 보면은 다시 4년째. 네, 자는 거 아닙니다. 5년째. 그리고 여기 이게 군대 가기 직전이었죠. 8월 3일? 네. 아니다. 이때구나. 이때 군입대를 하고 이때가 저 없이 여러분들이 사진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꾸러기 표정이 좀 거슬리긴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지만 저는 오히려 온라인이라서 한국에 못 오시는 분들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분들도 되게 편하게 집에서 모니터로 이 사진을 같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냥 여러분들과 계속 이렇게 온라인에서라도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이런 창구들을 좀 많이 만들어 볼까 하는 게 올해 좀 계획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에게 말씀 못 드린 것도 많지만 제 나름대로의 참신한 기획들을 프로젝트를 몇 개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준비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진전을 봤고요. 또 마지막에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기부금 후원하신 단체분들 이렇게 포스터도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아, 정말 이 옷은 누가 입어도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 옷입니다. 저도 좀 많이 힘들었어요. 두 달 반 제대한 지 이제 두 달 반 소집 해제한 지 두 달 반 세 달 정도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아 이건 뭐예요? 너만 보다 너만 파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원과 함께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봐봐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 와, 잘 오다가 얘는 갑자기 뭐지?
보셨으면 하고요. 저는 여기 발자국을 잘 남기고 갑니다. 다음은 여러분 차례예요. 기다릴게요.